과교 찹쌀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식력찬여 전순이 1460년 아교라고 하고요. 원문 치임신 태동불안 남이삼합 아교사분 자말 남이죽 투하교말조화 공심식지 번역문 임신 중에 낙태하려는 것을 치료하려면 찹쌀 삼합을 준비하고 아교 네 푼을 불에 굽고 찌어 가루로 만들고 찹쌀로 만든 죽에 아교가루를 넣고 간을 맞춘 다음 공복에 먹는다. 조리법 1. 아교 네 푼을 불에 구운 후 찍고 가루를 만든다. 2. 찹쌀 삼합으로 죽을 만들어 아교가루를 넣고 간을 맞춘다. 입니다.